통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어머니가 아직 환갑도 안 됐대요. 딸은 중학교 교사고.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밝혀진 이유도 웃긴데 그 딸의 남편이 자기 와이프가 바람 피는 것 같아가지고 이메일을 몰래 보다 보니까 와이프 이메일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살인 청부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남편이 신고해서 잡혔더라고요. 무섭죠, 그죠? 남편이 그래가지고 장모를 죽이려고 살인 청부한 것 같다 이렇게 신고하는 바람에 잡혔더라고요. 수험적으로 이거죠, 그죠? 보시면 지금 딸이 자기 어머니를 죽여달라고 살인 청부를 하고 6천만 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물론 반사회적에서 모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는데 이미 뭐죠? 지급한 상태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 아무튼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죠? 전에 또 이런 그 몇 년 전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뭐죠? 이제 그 부인이 남편이 자고 있는데 바늘로 눈을 찔려가지고 실명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보험금을 받아냈어요. 보험금을. 근데 이제 바늘로 눈을, 그것도 참 신기한 게 눈을 찔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이상하다, 원인 없이 뭐 이런 식이지 뭐 누가 눈을 찔렸다고 의사가 생각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남편이 죽었어요.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가지고 뭐죠? 두 번째 남편도 작업인데 눈을 찔러가지고 실명시켜가지고. 바늘로. 콕 찔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늘로 찔러니까 따끔할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래 실명시켜서 보험금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나 근데 웃기게 이게 잡힌 게 또 웃긴데 왜 잡혔냐면은 그 이 여자의 친구 집이 불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친구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보험금을 이 여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에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나서 남편이 죽었는데 그 보험금을 부인이 받는 게 아니라 부인 친구가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상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건 전말이 나온 거예요. 예, 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수사해보니까 이것도 자기 친구 남편 앞으로 보험 가입하고 자기가 불질러가지고 친구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고 그 다음에 남편뿐만 아니라 또 조사해보니까 친정 오빠도 실명, 친정 어머니도 실명, 온 집안이 다 실명인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보험금 받아내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저는요. 뭐 제일 비싸대요. 아, 잘 때 무슨 고구려 끼고 자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사형이었어, 우리나라. 뭐 사형, 뭐 사형이요. 또 이런 사건도 있어요. 그 작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작년 사건인데 갑자기 반사적으로 생각나는데 이제 그 남자가 있는데 옛날에 그 짝장실에 짝사랑하던 여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젊은 친구예요. 20대입니다. 짝사랑하던 여자한테 연락이 오길래 같이 저녁도 먹고 흐뭇하게 생활했는데 예전에 얘는 직업이 백수입니다. 백수고. 근데 어느 날 이 여친인 거죠. 자기는 이제 여친 생각이겠죠. 그죠? 이제 뭐예요?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 여자가 돈을 대가지고 이 남자가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얘를 여행에 보낸 다음에 필리핀에다가 살인 청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살인 청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몇십만 원 주면 사람 죽여준대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다가 살인 청부를 해가지고 이 남자를 뭐죠? 필리핀으로 여행 보내고 살인청부자가 얘를 뭐죠? 살해해가지고 이 여자가 보험금 받은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옛날 여친한테 전화 오면 조심해야 돼. 그죠? 예? 뭐 밝혀낸 거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 남자가 외국에서 죽었는데 갑자기 보험금을 뭐죠? 한국에 있는 여친인지도 모르는 애매한 사람이 받으니까
내용이 이상하니까 이게 밝혀진 거죠. 이런 사건도 있고. 그 또 이런 사건, 아, 얘기 나와 재미로 말씀드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 이제 부부인데 이제 남편 이름으로 보험을 잔뜩 가입했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남편이 자기 가족과 아내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를 가장하려고 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험을 자기 앞으로 잔뜩 가입하고 와이프하고 애들을 위해서 자기가 뭐죠? 죽은 것으로 뭐예요? 가장을 하면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죽은 것으로 가장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어떤 짓을 했냐면 중국으로 여행을 가가지고 벼랑 위에다가 신발을 벗어놓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이니까 뭐 수사나 제대로 했겠어요? 여행객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는데 벼랑 위에서 뭐가 발견됐어요? 신발이 발견되니까 아, 주객권이 해가지고 그 가족들에게 뭐죠?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죽은 곳을 가장하면 어디 가서 취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부인이 이제 생활비를 매달 얼마씩 보내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인이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뭐죠? 생활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제 중국에서 뭐요? 뭐 죽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생활비를 안 보내주니까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한국 대사관에 거짓골로 나타나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돼가지고 둘이 구속됐다.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여자가 진짜 못됐어. 딱히 뭐 여자야. 다 여자. 아, 다 여자이죠. 그 마지막 사건도 그 남편은 그잖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뭐죠? 법률적으로 없어짐을 선택했는데 그 생활비를 안 보내줘가지고 그 바람 났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여자가 못됐어 아무튼. 예? 바람 났는데 왜 죽이냐고요? 아니 죽이기보다는 뭐 원래 그렇다며요. 바람피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무섭다며요. 그래서 남자들은 바람피다 걸리면 부인한테 여보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막 그러면서 쫓아나지 말아지 막 이러는데 여자들이 바람피다 걸리면 너도 펴 이러는데 너도 펴 왜 나한테 지랄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다는데 오히려. 그래서 여자분들이 바람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경우의 수는 되게 좁은데 만약에 한 번 피게 되면 이게 뭐죠? 극단적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양심적인 가책도 없고 뭐 남편한테 너도 펴 뭐 이런 식으로 남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별일 많죠, 그죠? 아무튼 참 요새 보면은 인터넷 보기가 두려워요. 이렇게 보면은 그 댓글도 보면은 아우 이게 뭔가 싶고 진짜. 아무튼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생각나면 또 말씀드려. 그럼 보세요. 아까 그 부부 지금 부부가 지금 남편을 지금 뭐예요? 남편을 사망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가장을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요 보험 가입한 것은 사망을 가정해서 보험 계약한 것은 반사회적에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면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지급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반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뭐 5억을 줬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죽은 게 아니라 뭐죠? 가짜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이면 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반사실 무효니까. 그러면 보험금 보험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있다죠, 그죠? 아까 했잖아 불법 원인급여에서 반환받지 못하지만 불법 없는 당사자 피해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보험회사는 뭐예요? 피해자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어떻게 해요? 돌려달라고 뭐예요? 요구할 수 있다. 원래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 65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 해석이 나와요. 일단 법률행위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것은 뭘 해석하는 거냐면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따라서 의사표시를 해석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과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 예를 들어보죠. 우리 저번 때에도 했었어요. 그죠?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뭐죠?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뭐죠? 상대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합치됐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이다. 자, 제가 예를 뭐 들었죠? 갑이 지금 의사 속으로는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으면서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하는 바람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 애매해요. 이때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말은 갑, 표의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을이 들은 거, 다시 말하면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규범적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말한 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 표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자 입장이라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 이걸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자연적 해석이고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집이 되는 거죠.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자연적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그럼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언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냐면요.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왜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냐면 헛소리한 갑을 보호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계집 팔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말하는 대로 뭐가 돼요? 집이 되는 거고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죠. 그게 잠깐 볼까요? 교재 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규범적 해석의 상대방 입장 표시행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적용범위 원칙이다. 원칙.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뭐죠? 원칙이다. 따라서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를 보시면 문제 풀 땐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무슨 해석을 해야 돼?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뭐죠?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장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규범적 해석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거죠.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이 판례도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겠어요? 마지막에 내심적 효과사를 확장하는 거다. 그럼 뭐죠? X다. 왜냐하면 뭐가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리갑에게요.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인데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갑이 그렇게 할게요. 갑이 을에게 친구인 을에게 5천만 원을 뭐죠? 빌려줬는데 어느 을이 찾아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길래 저녁 먹으면서 먹었는데 을이 뭐라 하냐면 망했다는 거죠. 나 쫄딱 망했다. 갑이 깜짝 놀라서 야 나한테 빌려간 돈 5천만 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탈탈 털어보니까 3천만 원 있다. 요 돈이라도 받으면 내가 주지만 만약 끝까지 5천만 원 다 받겠다고 하면 못 주겠다라고 하길래 갑이 알아보니까 을이 망한 건 뭐예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갑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속으로는 2천만 원 면제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놈이 망했기 때문에 일단 3천만 원 받아주고 나중에 2천만 원 추가로 받겠다는 마음으로 말로는 뭐죠? 그래 알았다. 내가 2천만 원 포기하겠다. 면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을이 갑에게 3천만 원을 갚자 돈 다 받다는 의미에서 영수증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총완결이라고 적어줬어요. 자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시됐으면 뭘 해야 됩니까? 법률행위 해석을 하는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므로 표시된 대로 뭐죠? 2천만 원은 면제한 거다. 따라서 을이 몇 달 후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떼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추가로 2천만 원을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총 완결이라는 문헌이 부기된 영수증이 있어서 통 영수증의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총 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2천만 원을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규범적 해석이 뭐죠?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 2번 자연적 해석의 표의자 입장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자연적 해석이고요. 적용 범위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뭐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야축이죠. 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 부분은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들을 때는 아 맞아 저 얘기 다 떠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 풀 때 이것을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에요. 시험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근데 이게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연습장 펴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은데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인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는데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착오는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이기 때문에 그래 실수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요 사례를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죠? 집이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자연적 해석을 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X다. 왜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은데 뭘 팔겠다고 했어요?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이때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자연적 해석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으면 뭐죠? 자연적 해석하니까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원하는 대로 계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슨 해석을 했어요? 자연적 해석을 했더니 의사대로 속마음대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뭐라 그래요? 오표시 무해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재 보시면 66페이지 맨 밑에 뭐가 나와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나오고 오른쪽에 사례가 나오고 그 사례가 뭐죠? 가운데 있는 뭐죠? 핵심 판례인 거예요. 자, 핵심 판례 읽어볼 건데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아, 속으로는 갑토지를 팔고 살려고 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을토지라고 적었어요. 그럼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요?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요?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이 사례가 규범적 해석인지 자연적 해석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핵심 판례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갑토지인지 알았으니까 이것은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갑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을토지에 대해서 등기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죠? 모은 거고요. 갑토지를 새롭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사례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되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되는데 이 사례는 무슨 해석이?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또 계속 읽어볼까요? 그 목적물에 집원 등이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착오라는 말이 나와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는 별개인 을토유지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갑토지가나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갑토지가나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왜 갑토지에 대해 계약이 성립된다고요? 자연적 해석이 결과인 거죠. 을토지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 간의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 모르니까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뭐죠? 말소하고 뭘요? 갑토지를 새롭게 이전 등기해 줍니다. 왜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죠. 여러분들은 저는 뭐가 좀 감동하시죠? 저는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막 멋있으면 감동 먹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문제를. 24회 기출 문제인데, 문제 진짜 멋있어요. 진짜 누가 냈는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뵙고 싶어요. 보자고요. 갑은 을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89만 원을 기재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의사는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98만 원이죠. 근데 뭐라고 썼어요? 89만 원이죠.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면 89만 원이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뭐죠? 98만 원인데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을 볼 수 있어요. 이미 벌써. 일단 2번 보시면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죠? 아니, 왜 분위기 그래요? 지금 의사가 뭐예요? 98만이고 뭐라고 했어요? 89만 원이 있는데 규범적 해석을 하면 얼마예요? 89만 원에 성립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뭐죠? 98만 원에 성립하는 건데 무슨 해석이 원칙이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번 갑과 을사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맞죠? 왜요?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그 다음 또 뭘 할 수 있냐면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어요. 그러면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발생할 수 없어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98만 원에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을 기재되었다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참 문제 잘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 예외가 뭐죠? 자연적 해석.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뭐 할 수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죠? 다시 문제 돌아갈게요.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엑스토제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카비 병역이 엑스토제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로 바뀌었어요? 이중 매매로 바뀐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가비 을에게 땅을 팔고 또다시 가비 병과 만나서 땅을 어떻게 해요? 팔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중 매매고 가비 병에게 뭘 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랬죠? 그럼 다시 할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가 다음에면 이중 매매가 뭐가 돼요? 반사회적으로 무효니까 그때 병은 뭘 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결론인 거죠. 1번. 1번. 을은 갑과 병사의 매매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뜬금없죠. 이중 매매는 뭐가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이중 매매는 뭐죠?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을은 이중 매매를 사기란 이유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을은 병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하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갑을 대의하더라도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지. 현재 상태에서는 거죠.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한 병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으로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고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니까 선의 정이 엑스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추정할 수 있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첫째 일단 법률의 해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뭐죠?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멘붕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니까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보충적 해석이 나오죠. 자, 보충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해석을 했거든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다면 이때는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해요. 따라서 보충적 해석에도 조심할 것은 제3자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야 비로소 뭘 할 수 있어요? 보충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입장이므로 규범적 해석에 우선한다. 엑세.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되는 것이 보충적 해석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스에 예문 해석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계약법 할 때 약관 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3. 법률행위 해석에 뭐가 나오죠? 기준이 나오죠. 자,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자, 목적은 결국은 뭐냐면 의사표시를 말해요. 원하는 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뭘 기준으로 해석한 거예요?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한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법률행위의 목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죠? 원하는 바잖아요. 목적이. 따라서 뭐죠?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따라서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은 결국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을 한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면 그때는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인 관습은 뭐냐면요. 오랜 관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오랜 간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고요? 사투리나 관용적 표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 분양권 얼마 그랬더니 피가 1억입니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뭔 피인가 했더니 피가 만약에 부동산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프리미엄, 웃돈 이런 의미로 피라고 한다면 뭐가요? 관용적 표현이 해석에 뭐죠? 동원되고 있습니까? 사실인 관습이 뭐죠?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세 번째 이미 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나서 법규를 가지고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하고요. 이 조리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사회 통념. 다른 말로 뭐죠? 상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으로 안 되고 임의 법규로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뭐죠? 사회 통념 상식에 부합하게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마지막 해석 기준은 뭐가 되죠? 신의 성실 및 조리가 됩니다. 제가 해석 기준을 그냥 슉 넘어왔잖아요.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적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고 그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뭘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에 의미한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죠? 사실인 관습. 안 되면 뭐죠? 임의 벗기. 안 되면 뭐죠? 신의 삶이 조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71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있죠. 설명해 드릴게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해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그죠? 이때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된다. 맞는 지분이겠죠. 만약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서 당사자를 결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치되면 일치된 대로 결정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무슨 해석의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인 거죠. 2번 자연적 해석이란 뭐냐? 표의자의 진이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3번 규범적 해석이란 뭐냐?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죠? 4번입니다. 자, 법률의 해석과 관련돼가지고 판례로서 좀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원상 복구 특약을 했어요. 요것이 무슨 의미냐?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당연히 원상 복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굳이 원상 복구한다고 당구장 표시에서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행적으로 원상 복구해서 반환한다 특약을 대단히 많이 하거든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차피 법에서 원상 복구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원상 복구하기란 특약은 원상 복구가 아닌 것을 이해합니다.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뭐를 이해하냐면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유의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뭐로 이해합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을 모아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어떤 특약을 했냐면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어요.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자, 권리금은 요새 문제가 많죠.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왜 안 돌려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리금이 임대인이 받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옆에 뿅간다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저 이 치킨집 저한테 넘기시죠. 그러니까 권리금 뭐죠? 5천 달래요. 그럼 5천은 누가 갖는 거예요? 치킨집 사장 임차인이 받는 거지 건물주인 누가 받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임대인은 권리금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주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권리금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돈도 아닌데 자꾸 그 상가에 권리금이 붙게 되면 나중에 세도 안 나가고 또 권리금 달라고 땡깡 부리고 막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계약을 많이 하냐면 권리금 인정 안함이란 계약을 많이 해요. 무슨 뜻이에요? 권리금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죠? 권리금 인정 안함이란 특약이 뭐라고요? 권리금 받지 마라. 네가 주더라도 나는 뭐죠? 상관없다. 이런 의미라는 거겠죠? 그러면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권리금을 수수하는 거, 주고받는 것을 용인하겠다라는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금을 받지 말라는 뜻이니까 권리금 인정함이란 뜻은 권리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에 불과한 거예요. 결코 임대인이 권리금을 뭐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돌려주겠다는 뜻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란 뜻은 네가 장사 잘해서 권리금 받아도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무슨 의미는 아니에요?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선을 다한다 또는 최대한 노력한다 라는 문구가 붙으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돈을 빌리면서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갚아야죠. 안 갚으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2월 31일까지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러면요 안 갚아도 돼요. 왜요? 최선만 다하면 돼요. 12월 31일까지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놓으면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노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붙으면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뭘 각서 같은 거 받을 때 쓸데없는 말 쓰지 마세요. 그죠? 괜히 거기 보면은 뭐 미안하고 내가 뭐 너한테 돈도 못 갚아서 네 남편 보기도 뭐 미안하고 이딴 거 쓰지 마시고 거기다가 또 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올 연말까지 내가 돈을 꼭 갚게 되면 찢어버려야 돼요. 최선을 갖게 다해서 갑니다. 안 갚아도 상관없던 얘기예요. 왜요? 노력만 하면 돼요. 그냥 담백하게 12월 30일까지 변제한다 이렇게 딱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가 간에도 문제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완전 왼수잖아요. 요새 그죠? 왼수인데
그 박근혜 정부 때 일본하고 그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어떤 걸 적어놨냐면 그 일본 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박근혜 정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니까 박근혜 정부가 일본한테 뭐라는 거예요. 야, 너 뭘 법도 모르냐? 야,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니한테 이전하겠다고 뭐예요? 약속한 바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 애들이 야마가 돌지.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뭐예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뭐예요? 치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정부는 이상하게 그 어떤 특징이냐면 모든 그 헤게모니를 법조인들이 장악한 정권이에요. 뭐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다 뭐예요? 변호사, 검파사 출신들이 장악한 정권이어가지고 이런 거를 국가 간의 합의서를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뭐예요? 야, 너는 법도 모르니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은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 애들이 그냥 발끈하고 우리한테는 뭐예요? 정부 국민들한테는 이전한다고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뭐예요? 뭐예요? 그냥 안팎으로 그냥 막 그냥 뭐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하고 합의한 경우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하고 뭐죠? 친해지려고 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 정권 마지막에는 일본하고도 거의 뭐예요? 원수처럼 그냥 완전히 막 등 돌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런 법적인 문구 가지고 장난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원래 법적이 이렇지만 인간관계는 뭐죠? 완전 뭐죠? 단절된다. 그쪽은 나하고 뭐죠? 완전 원수되는 걸 각오해야 된다. 그죠?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질문해서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인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권리금을 받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죠. 결코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규범적 해석이 뭐요? 원시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입니다. 5번. 의사표시에 있어서 당사자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연적 해석이 떠올라야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X입니다. 표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무슨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을 한다는 얘기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요. 이제 본격적인 의사 표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